1학년 천재 김준환 2과 의사소통 첫 번째 시간입니다. 62쪽을 보시고요. 습관 묻고 답하기 보겠습니다. Do you do any housework? Housework 이거는 집안일이죠. 너 집안일을 뭐 하니? 그러니까 Yes, I do. 네, 합니다. What do you usually do? 너 보통 되게 뭐 하니? 이거 빈도 부사죠, 그렇지? I clean my room every day. 자, 저는 매일 제 방을 청소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세요. 그대로 쓰면서 듣는 거예요. 습관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질문할 때는 뭐 do you 블라블라 하는데요. 긍정의 대답, 부정의 대답은 각각 yes, I do, no, I don't가 되겠죠. 자, 그래서 말해본다. 너는 일요일마다 집안일을 하니? 뭐라고? Do you do any housework? Do housework on Sundays. 일요일마다. Yes, I do. 네, 합니다. Do you clean your room after dinner? 저녁 식사 이후에. 자, 식사명 앞에는 정관사 더를 쓰지 않는다는 거. No, I don't.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고 싶다면 의부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What do you usually do on weekends? 너 주말마다 뭐하니? What do you do after school? 너 방과 후에 뭐하니? What do you usually do on Sunday? 이번 일요일에. 이번 일요일에 뭐하니? 아, 보통 일요일에 그러죠? 여기 있으니까. 자, 밑에 보세요. 저녁 식사 이후에 설거지하니 물어봤겠는데, 이제 여기에 I do라고 물어봤으니까, do you로 대답을 이렇게 했으니까 질문을 do you로 시작하겠죠. 그래서 do you wash? 답은 5번 되겠죠. What do you usually do? 했는데 집에서 돕기 위해서 그랬죠. 자, I feed the dog. 강아지에게 먹이 줘요. I mop the floor. 데걸레질을 해요. Clean my room. 청소하죠. 자, 그런데 음악 듣기를 즐기는 것은 집안일이 아니죠. Water the plant. 이거는 물 주는 거죠. 식물에 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4번이 되겠죠. 자, 오른쪽 페이지에 위치 묻고 답하기 보겠습니다. 물병이 어디 있어요? Where is the water bottle? 물병이죠. It's on the desk. 책상 위에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on이라고 하는 전체를 사용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사람이나 사물의 위치에 대해서 물을 때는 where is where를 사용합니다. 말해보세요. 우산은 어디 있어요? Where is the umbrella? 책상 옆에 있어요. It's next to desk. 뭐뭐의 옆에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전치사들을 다 외워두셔야 되죠. 좁은 장소고 넓은 장소고 각각 액과 인을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접촉면 바로 아래, 그러니까 뭐 양탄자 아래 이불 아래, 이런 아래는 beneath, 뭐뭐보다 낮은 아래는 쪽은 below, 그냥 아래, 그냥 이제 look at the below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읽다가 look at the below 그러면 이 도표를 보라는 얘기예요. 그냥 뭐뭐 아래라는 말이고, 언더는 접촉면에서 떨어진 바로 아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under the bridge, 다리 아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뭐의 곁에라는 거, beside는 가까이에, next to는 뭐뭐의 옆에죠. 자, 그 다음에 뒤에는 behind, after고요. 위에는 on, above, over. 5번은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그 사람 머리 위로 이렇게 가는 게 바로 over고요. 접촉면 바로 위에 붙어 있는 것은 on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쪽에라는 말은 above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보다가 위쪽을 보세요. 그러면 위쪽에 라인을 보게 되는 거죠. 둘 사이는 between, 셋 이상 사이는 among이라고 하죠. 다 외우시고요.
자, 기타는 침대 옆에서 말해본다. The guitar is next to the bed. 카메라는 상자 안에 있어요. The camera is in the box. 휴대전화는 침대 위에 있어요. The cell phone is on the bed. 너의 모자는 책상과 의자 사이에 있어요. Your hat is between the desk and the chair. 아시겠죠? Between A and B. 자, 어디냐고 물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3번. Where is the camera? 화분은 상자 옆에서요. 자, 옆에라는 말은 next. 넘어갑니다. 자, 64페이지는 했기 때문에 65페이지만 보겠어요. Do you clean your room, Sumi? 자, 너는 네 방 청소하니? Yes, I do 해도 되지만 full sentence 다 적어서 Yes, I clean my room 이렇게 해도 되죠. 근데 every Friday, 매 금요일마다 한대요. 그러면 on Fridays 이렇게 써도 되겠죠. What do you do at home? 너 집에서 뭐 하니? On weekends, 주말마다. 그러면 every weekend 이렇게 하면 되겠죠. I help my mom in the kitchen. 주방에서 엄마 도와드려요. Do you wash the dishes, Emily? 너 설거지하니? 설거지하다는요. Do the dishes 이렇게 해도 되죠. No, I never wash the dishes. 아니요, 저 안 해요. 자, 이거 이게 I never 이렇게 full sentence 적어도 되고 No, I don't 이렇게 짧게 말해도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5번에 보면 never는요. 빈도 부사로 결코 뭐하지 않는 이라는 의미고 빈도 부사의 위치는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 동사의 앞에 온다라고 하는 거 외우세요. 자, where is the dog? 강아지가 어디 있어요? Next to the piano. 자, 그것은 피아노 옆에 있어요. By the piano. Beside the piano. 다 쓸 수 있겠죠. 마지막에 백 가방이 어디죠? 제 가방이 네 가방. 룩 보자. Under the table. 아, 테이블 아래 바로 아래에 있어요. 바로 코 아래에 있으면은 언더 사용하는 거죠. Where are my glasses? 자, 안경은 아래 두 개니까 항상 복수예요. 그치? 그래서 where 아, 복수 동사를 썼지. 그래서 day로 받으면서 뒤에 on the piano, 피아노 위에 있다는 거죠. 피아노 위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거 do you do any housework on Sunday, 지훈? 어떤 뭐뭐라도 어떤 뭐 이런 의미를 가지는 any예요. 그래서 일요일에 지훈이 너 그 집안일을 하니? Sure, 물론이죠. I do housework with my dad and my sister. 누구누구와 함께 라는 말이죠. 아빠랑 우리 그 누나랑 같이 해요. Really, what do you do? 너 뭐하니? I clean the living room. 거실을 청소해요. What about your dad and sister? 자, what about 명사하면 뭐뭐는 어때?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아빠랑 누나는 어때? 그러니까 그들은 뭐 하시니? My sister cleans the bathroom. 그 My sister는 쉬니까 cleans, S 써줬죠. 욕실을 청소하고요. My dad makes. 역시 he니까 S 써줬죠. Makes lunch, 점심 만드셔요. Then, what does your mother do? 엄마는 뭐 하셔요? 쉬니까 does 써줬죠. She takes a walk in the park, 공원에서 산책하다, 산책하세요. Sunday morning is her free time. 일요일 아침은 그녀의 자유시간이에요. 그죠? Free time은 뭐라고요? 자유시간이래요. 자, 넘어갈게. 넘어가기 전에 아까 what about 명사 있지? 자, what about 명사는 밑에 보면 how about 명사로 바꿨을 수가 있다라는 점 주의하고 자, 다음 패러그랩 Do you like soccer? 자, 두로 물어보면 두로 대답을 하기 Yes, I do. No, I don't. Does your best friend like soccer? Does로 물어봤으니 자, doesn't 대답해야 되겠죠. 넘어갑니다. Mom, here is Kitty King. Kitty King이 어디 있어요? Look under the chair. 의자 아래를 보렴. He isn't there. 거기 없어요. 자, 거기가 어디예요? 의자 아래를 말하죠.
What about under the bed? 뭐뭐는 어때? 또 how about으로 바꿔 쓸수 있는 거죠. 뭐, 침대 아래는 어때? He likes dark places. 그는 좋아합니다. 히니까 이 yes 주의하시고 어두운 장소들을 좋아하죠. Oh, he's there. 거기 있어요. 거기가 어디야? 그렇죠. Under the bed를 말하는 거죠. Do you help your mom? 너 엄마 도와드리니? Yes, sometimes. 그러니까 뭐냐면 full sentence는 Yes, I sometimes help my mom. 이게 full sentence인데 다 생략하고 이것만 남아있죠. 그래서 이거는 40% 정도의 빈도를 갖고 있는 빈도 부사입니다. 때때로라는 말이죠. 때때로. 그러니까 7일이면 4일 정도 하는 거예요. What do you usually do for her? 자, 그녀를 위해, 뭐뭐를 위해라는 for죠. 보통 되게 뭐를 하니? 자, 이 usually는 보통 되게는 80% 정도 빈도, 그 율을 갖고 있는 빈도 부사입니다. 보통 되게라는 말이죠. I set the table before dinner. 저녁 전에, 저녁 식사죠. 이거 저녁 식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테이블을 정리해요. 식탁을 차리다. What about you? 넌 어때? I take out the trash. 나는 take out은 뭐예요? 꺼내놓다. 그러니까 이제 쓰레기를 바깥으로 꺼내놓는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겠죠. 자, 빈도 부사를 보시면 항상 하는 100%는 always, 80% 하는 거는 usually, and 60%는 often, 40%는 sometimes, 그 다음에 거의 안 하는 거는 rarely나 seldom, 그 다음에 절대로 안 하는 거는 never,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얘들의 위치는 뭐예요? 여기 있죠? 비동사, 조동사의 뒤, 일반 동사의 앞.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빈도 부사의 보이세요? 빈도 부사의 위치까지 외우기. 정말 중요합니다. 선생님 별 6개를 달았어요. 외우세요. 알겠죠? 넘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의사소통까지 하고 본문에서 다시 만날게요.